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제가 근 3개월 동안 아침마다 월간 캐스팅이라고 해가지고 뱀부 낚싯대를 가지고 연습을 해왔어요. 그런데 2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저의 육합죽 뱀부가 그만 패럴 부분 윗부분이 똑 잘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왜 잘라진 거지? 보통 부러지면 대나무 때면 결에 의해서 이렇게 쭉 부러질 텐데 이건 진짜 똑 부러졌어요. 똑 잘라진 겁니다. 아, 이거 중고로 사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부러진 그 심정이 어땠냐면 마치 뭔가 한 귀퉁이에 있었던 게 사라진 느낌이랄까?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로드는 수리가 들어갔어요. 우선 수리로 해주신다 그래서 수리가 들어갔고 두 번째 이제 통뱀부를 가지고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 부러졌어요. 어디가? 역시나 패럴 윗부분이. 이음새의 이 부분이 아 약한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이 뱀부가 잘 부러진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서 뭐 그다지 충격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아 언젠간 부러질 거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빠르게 빠른 시간 안에 부러질 줄은 몰랐죠. 원인에 대해서 이 대나무가 정말 접합 부위가 잘못돼서 이렇게 해서 부러진 건가? 아니면 대체 내가 캐스팅이 잘못해서? 아니 그러면 이러한 제한사항이 많으면 사실상 상품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내구성이라든가 대중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가지고 그 가격이 반영되는 건데 그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80만원, 100만원짜리에다가 또 잘못 캐스팅하면 부러진다? 사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곰곰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제가 한번 캐스팅을 시작을 하면 연습을 시작하면 한 40분 정도를 내리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가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육합죽은 사실 워낙 재밌었어요. 이 뱀부에서 느껴지는 바람을 가르는 바람 소리, 로우 라인이 날아가는 그런 소리가 정말 찰지게 들어서 그 기분에 도취돼가지고 막 캐스팅을 했었는데 그때 좀 무리가 가서 부러진 게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두 번째 통뱀부 캐스팅할 때는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정말 아이 다루듯이 살살 했는데 부러졌어요. 아 정말. 이게 대체 왜 부러지는 거야? 혹시 시청자분들 분께서 이거 부러지는 원인에 대해서 아신다면 좀 댓글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나 기계나 뭐든 장시간 또 오래 같은 거를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또 무리가 가가지고 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뱀부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분들이 선택하는 로드에서 이 뱀부 로드는 제외시켜고 나머지 그라파이트나 혹은 뭐 카본, 글라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뱀부 로드 80만원 주시고 산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거 말리고 차라리 스컷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뱀부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 다 부러져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는 수리 맡기고 하나는 고쳐야 될 상황이 왔어요. 자 이제 앞으로 연습을 뭘 가지고서 해야 되나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좀 내렸는데 연습은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설령 하더라도 10분 이상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드 보호 차원에서. 근데 정말 그게 뱀부 때문에 부러질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낚시하시다가 로드가 부러진 경우가 종종 발생하실 거예요. 특히 초보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부러져 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부러지게 되면 대처 요령이 있습니다. 그냥 갖고 오셔서 수리 맡기시면 뭐 네 칸대라고 하면 네 칸 중에 한 대를 그냥 보내줘요. 무상은 아니고 보통 한 4-5만원 정도 돈을 지불하셔야 돼요. 공짜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따로 바꾸시면 되고 절대 당황하실 필요도 없고 서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새로 와도 그게 완전하게 똑같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작트가 부러져가지고 그때 한번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 왔을 때 약간 좀 헐겁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부러지지 않고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오늘 뱀부 두 개 부러져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하소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남겼는데 즐겁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